that we can make a very nice surprise. 김남일 선수 이제 수비 쪽으로, 유상철 선수 이제 공격 쪽으로. 대표팀의 본선 첫 경기의 상대는 유럽 강호 폴란드. 바로 이제 저점을 우리가 경계할 점 아니겠습니까? 자, 자신들의 장점을 지금 최대한 대로 살려서 우리 진영 왼쪽 경합니다. 백박스 안쪽으로 추돌합니다. 왼발 슛! 끝나갑니다. 타임입니다. 카우준이 선수인데요. 경기의 균형을 잡지 못해 대표팀이 흔들리고 있던 전반 9분. 아, 그러나 디펙트 불점됩니다. 대표팀의 맏형 홍명보가 팽팽한 그라운드의 긴장감을 깨고 공격의 첫 신호탄을 올렸다. 네.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군요.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상철입니다. 왼발 슛! 빗나갑니다. 맞습니다. 멋진 슛! 왼발 슈팅 좋아요. 네. 위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전반 26분. 자, 유용의 드로잉을 넘어가야죠. 네, 넘어 슛! 골! 골! 마침내 터졌다. 첫 골의 주인공은 황선호. 바로 그였다. 12년간 변변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대표팀에서의 스트라이커였던 그는 언제나 죄인이었다. 황선호입니다. 네. 자, 10년 묵은 체중이 아니죠. 48년 묵은 네. 체중이 내려갑니다. 뭐 그동안 많이 부진도 하고 이제 다시는 지지 않는다. 다시는 패배의 쓰라린 기억을 만들지 않는다. 48년간 단 한 번의 승리도 얻지 못했던 우리. 대표팀에게 있어서 월드컵은 끝내 정상을 허락지 않는 봉우리 높은 성과도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지지 않는 싸움을 하기 위해, 다시는 패배자의 이름으로 남지 않기 위해 그들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표팀의 공격은 더욱더 활기를 띠었다. 슛! 박지성! 네, 좋아요! 잘 때렸죠? 코너킥이죠? 박지성! 그리고 후반 8분. 유상철! 후반 들어와서 유상철! 공을 찾아내서 두 번째 추가골! 다 같이 기뻐하시죠! 잘했어요! 48년간 그토록 바라왔던 본선에서의 1승을 확정짓는 통쾌한 쐐기골이 터졌다. 1승만이라도, 단 한 번의 승리만이라도 하기를 얼마나 간... 얘기합니다. 네, 안정환 쇼! 원천 공세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우리 선수들 해냈어요. 48년. 6차례의 본선 진출. 그리고 마침내 만들어낸 대표팀의 귀중한 첫 승. But I think people deserve that. Players deserve that. What has been done the last weeks to get this excitement as the first victory ever on the World Cup. People deserve that, and players deserve that also. 붉은 물결로 가득 찬 6월 4일, 추락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승리 행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한반도 전역이 붉게 물들었다. 한국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 팀들은 또 하나의 거대한 선수들과 싸워야만 했다. 관중석과 거리를 가득 메운 붉은 함성들을 상대로. And for us to play in front of 60 some odd thousand people under these conditions and leave with at least a point was a good result for our team. I'm going to take it and get out of town real quick and 폴란드와 포르투갈을 상대로 이미 1승을 거두고 올라온 미국과 한국팀의 경기는 초반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공을 뺏기 위해, 또 뺏기지 않기 위해 공간을 먼저 차지해야만 하는 축구 경기에서 몸싸움은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작은 전쟁. 전반 23분. 황선홍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신으로 인해 후배들의 경기 중에 혹시나 흔들리지 않을까. 그는 채 멈추지 않는 선열을 그대로
들 것을 마다하고 걸어서 나왔다. 황선홍의 부상으로 주위가 흐트러진 사이. 자, 앞으로 끌렸습니다. 왼발 슛 들어갔습니다. 아, 메티스. 메티스가 지금 완전히 네, 놓쳤거든요. 거기서 선제골은 미국에서 먼저 터졌다. 지금 그 안쪽으로 좀 왔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효룡이 좁혀 들어가다 발 뒤꿈치를 내주고요. 오른발이 다 찍어찼습니다. 설계자 슛! 아, 페널티킥! 1대0으로 치고 있는 전반 38분.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벤치에서 사인이 떨어졌다. 키커는 왼발킥이 정확한 이효룡. 황선홍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이효룡이 찹니다. 자, 휘슬 떨어졌습니다. 슛! 아, 잘했어요! 아, 슛!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정말 그 상황에 PK 못 넣어본 사람만이 그걸 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미국의 골문은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았다. 그럴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건 이을룡이었다. 그때 이제 제가 볼 치고 가다가 하면서 일단 스크럼 안에 일단 골킵이 못 나올 정도로만 킥을 차자. 이효룡의 프리킥. 네, 좋아요. 자, 달려붙어. 헤이즈! 이 한 골이 터지길 누구 하나 바라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나 세리머니가 펼쳐지는 그 순간 누구보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건 바로 이을룡이었다. 한 골만 더 간절하게 한 골을 기다리는 사람들. 경기 후반 이을룡은 자신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던진다.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서영수. 아, 이효룡이. 이효룡 기가 막히게 안에까지 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너무 가깝다 보니까 공이 빠르니까 그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데이덕에게. 좋아요. 네. 아, 경기의 1로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다. Yeah, it's curious that I'm not smiling because when you see the Korean team coming from 3-4 months of hard work and now dominating, controlling good powers in world football, then I should smile. I think you're right. But because the we were creating a lot of chances and international football creating 5, 6, 7 open chances and we didn't make that. We didn't get that guarantee of a goal. I must say goalie was tremendous, but from 5, 6 open chances internationally, you must score at least one. So that's why I was not smiling.